SQL 활용, DDL. DDL 데이터 정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DDL은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죠. 이제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데이터를 담는 그릇을 정의하는 언어다라고 해서 NCS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을 이제 오브젝트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어, DDL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이제 대표적으로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그리고 인덱스가 있게 되게 됩니다. 해당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정보처리기능서 필기에서도 달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 번씩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디드레 유형으로는 총네 가지에 대한 명령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크리에이트, 두 번째가 알터, 그리고 세 번째 드롭, 그리고 트렁크에이트가 있게 됩니다. 구문에 나와 있듯이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크리에이트, 변경을 하게 되는 알터, 이제 삭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를 이제 그대로 모두 다 삭제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드랍이고 이제 내용은 삭제하지만 구조는 이제 놔둬 두게 되는 게 바로 이제 트렁크 에이트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ncs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테이블을 만든다 어떠한 이름으로 만든다 이 가로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추가 하지 않아도 상관없게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갔었던 부분들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뭐 실제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같이 보시게 되면 좋긴 한데 이때 일반적으로 생성을 하게 됐을 때뭐 키나 아니면 이제 참조 또는 이제 뭐 체크 아니면 이제 유니크 이제 거에 대한 이제 제약 조건까지도 표현을 하게 되겠죠. 중요한 부분들은 신규적으로 생성을 할 때와 다른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때는 테이블과 이제 검색하게 되는 부분 사이에 에즈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이 들어간다 즉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테이블 보다는 뷰를 통해서 만들거나 <laughs> 뷰에 대한 부분을 하거나 하게 됐을 때는 이 에즈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게 되면 좋으실 것 같아요 테이블을 변경하게 되는 알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터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타입을 변경할 때 또는 삭제할 때는 지금 이제 add, modify, drop 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알토와 같이 쓰게 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는데요 위 부분은 이제 MS SQL과 MySQL 이라고 하게 되는 이제 대표적인 SQL 부분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 <laughs> 저희가 명시되어 있었던 부분은 어, NCS 기반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S 기반에 정의가 되어 있었던 그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더 정답에 근접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드랍을 하게 됐었던 부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드랍과 트렁크 히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테이블 이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이제 뭐 리네임이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알터를 이용해서 할수 있다 리네임은 2와 같이, 알터는 리네임과 같이 쓰게 된다 라고 NCS 상에두 모두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차, 이제 바차, 뭐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을 하기도 하고요. 고정 길이와 가변 길이, 그리고 정수인 인트, 그리고 이제 소수, 지수, 랑 실수 형태인 이제 플롯, 그리고 이제 날짜에선 데이트 등이 있게 됩니다. 제약조건입니다. 제약조건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사실 뭐 여러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제약조건 유형은 크게 다섯가지로 기본키인 프라이머리키, 외래키인 프리즌키, 유니크, 난널 체크 이렇게 다섯가지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어, 이 부분이 이번에 시험 문제로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걸로 예, 보시게 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추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alter를 이용해서 add를 쓰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약 조건을 삭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alter 그리고 이제 d r o p 을 쓰게 되고요. 활성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enable 그리고 이제 비활성화한다라고 하는 건 disable이라고 하는 명령어도 alt와 같이 쓰게 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DML입니다. DML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어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NCS에서는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명주기를 제어한다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어, 각각의 DML의 대표적인 명령어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SELECT, DELETE, UPDATE, INSERT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번 적어 드리게 되면 SELECT라고 하는 것은 어, 같이 쓰이게 되는 이제 명령어 중에 하나가 이제 FROM FROM이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과 같이 쓰게 되고요 마침, 이제, delete라고 <laughs> 하는 것도, 이제, from과 같이 쓰게 되고,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set이라고 하는 부분과, insert라고 하는 것은, 이제, into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과 같이 쓰게 된다라고 하는 파트너들이 있죠. 전부 저희 필기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같이 꼭 기억해 주시게 되면 좋고요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게 되면서 보시게 되면, select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됐었던 부분들 중에서, 이제, from과 하게 되는 이제, 테이블로 마치게 쓰 되고, select는 조회를 하게 될때 사용하게 되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옵션에는, 이제,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올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본 값을 갖게 되고요, district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중복을 제외해서 결과를 검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검색하게 되는 필드 같은 경우는 컬럼은 어, 내가 목록에서 지정을 해 주거나 또는 이제 와일드 카드 문자를 이용해 가지고 모두 또는 이제 전체 아니면 포함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는 딜리트에서는 요 딜리트도 마찬가지로 프롬과 같이 쓰게 되고요 이때 조건이 없이 딜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테이블 전체가 한 번에 삭제된다 라고 하게 되는 에, 기능적인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데이트는 set이라는 명령어와 같이 쓰게 됩니다 해당하게 되는 부분을 변경 또는 수정 이 부분을 갱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같이 알고 계시면 되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정보처리기능사 실기문제에서는 sql문을 직접적으로 모두 다 작성을 하거나 빈칸을 채우게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sql문을 작성하는 연습을 꼭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는 인서트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요. 서 저희가 이제 값이 뒤쪽에 있었던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는 밸류가 아니라 밸류스라고 하는 s가 붙게 되는 부분으로 보시게 되고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해당하게 되는 컬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 또는 지정하지 않게 되면 모든 부분에다가 다 들어가게 되는 부분도 쓰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DML이었습니다. DCL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조작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조작언어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이제 권한이나 또는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오브젝트를 같이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트랜잭션에 대한 언어인 TCL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DCL로 보게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DCL 명령어로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그랜트와 권한을 회수하게 되는 리보크 트랜잭션에 대한 확정과 취소에 대한 부분과 이제 복귀 지점이라고 하게 되는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도 tcl로서 같이 나오게 되니까 같이 보시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grant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to 그래서 grant와 to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 말했었던 DML처럼 select from처럼 파트너가 있게 되는데요 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제 하나 하나에 대한 객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쓰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또는 이제 객체 권한 할 때는 이제 on이라고 하는 명령어와 함께 쓰게 되면서 해당하는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 권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있었던 권한들을 같이 줄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랜트와 상응하게 되는 리보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리보크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권한을 회수하게 되는 명령으로서 투가 아니라 프롬이라고 하는 명령과 같이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권한을 회수했을 때도 오프가 아닌 온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프롬에서 리보크로 회수를 한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같이 보시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을 구현하기 위해서 접근 통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 접근 통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보호하게 되는 즉 정보의 보호다라고 보시게 되면 될것 같은데요. 어,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임의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또는 강제 접근을 통제하게 되는 dac와 mac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게 됩니다. 이때 이 접근 통제라고 하는 부분이 갑자기 왜 d c l 에 쓰던 부분에서 같이 나가게 됐냐면 이제 해당하게 되는 부분의 강제 접근 통제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로 사용하는 명령어, 즉 권한에 대한 부여를 하게 되는 DCL과 함께 쓰게 된다라고 보시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DCL에서 이제 빼먹을 수 없었던 부분들 중 하나가 바로 이 TCL이라고 하는 트랜잭션에 대한 언어인데요. 트랜잭션의 언어. 지금 트랜잭션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일처리 단위를 의미하게 되면서 트랜잭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논리적 연산 단위, 즉 SQL 문장에서는 무조건 하나 이상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트랜잭션은 NCS에서는 거래라고도 표현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엄격한 거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트랜잭션을 제어하게 되는 부분은 앞서 말했었던 명령어처럼 커밋과롤백 그리고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이제 확정, 취소 그리고 이제 저장의 위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이제 같이 쓰게 되게 되는 거죠. TCL이라는 개념이 다른 기본서에서는 없긴 하겠지만 NCS에서, NCS에서는 이렇게 카테고리로 분류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나눠서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CL은 d c l 에 포함입니다. 데이터 사전입니다.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존재하고, 를 즉,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또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의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던 그구성원의 포괄적인 명령어를 저희는 이제 용어를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데이터 사전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즉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해서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사전의 용도는 사용자에게는 이제 단순히 이제 조회 대상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참조 정보 또는 이제 작업의 대상이다라고 보시게 되면 될것 같아요. 데이터 사전에서 나올 수 있었던 명령어로는 사실 용어는 메타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데이터의 데이터는 메타데이터다라고 하는 거죠. 고급의 스퀘로 넘어오겠습니다 고급의 스퀘어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인덱스인데요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말로 뭐 색인이라고 하게 되는 표현을 할수 있긴 하겠지만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된 수단이자 조회 속도를 높여 주게 되는 자료 구조를 의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생성하게 되는 것은 create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검색하게 되는 위치라고 하게 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인덱스는 이제 on이라고 하는 명령어와 같이 쓰게 됩니다 이때 인덱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생성하게 됐었을 때는 어떠한 제 필드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지정해주냐라고 하게 되는 색갈피의 뭐 느낌으로 보셔도 이제 무방합니다. 인덱스를 변경하는 명령어도 이제 a l 라고 하는 부분을 쓰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o 이라는 명령어를 같이 쓰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죠. 하지만 인덱스는 사실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삭제하고 다시 생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게 됩니다. 인덱스를 삭제하는 방법은 이제 드랍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알터와 같이 드랍으로 쓰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드랍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뭐 데이터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ncs에서는 이제 알터와 같이 쓰게 되는 이 부분으로 같이 쓰는 이제 이 부분을 정의해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인덱스였습니다. 뷰입니다. 뷰는 이제 논리 테이블에서 나오게 되었던 하나 이상의 가상의 테이블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때 뷰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가상 테이블인데, 뷰에서 나오게 되는 명령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장점들과 또는 이제 단점들에 대한 부분도 가장 많이 중요하지만,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왔었던 부분은 Create View, 뷰라고 하는 가상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애즈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같이 쓰게 된다고 라 하는 저 애즈라고 하는 부분 다른 테이블을 이용하게 됐을 때 쓰게 되는 저 애즈라고 하는 것들이꼭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뷰를 생성하는 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이블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대로 이용할 때 또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왔을 때 또는 이제 a와 b에 대한 조인을 쓰게 됐을 때. 네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이제 중간에 나와 있었던 저 에즈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뷰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뷰에 대한 정의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뷰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변경하는 것 보다는 이제 이렇게 o p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조까지도 같이 삭제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중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그 테이블에 대한 관계나 또는 테이블에 대해 이제 분해하고 저장하거나 또는 통합하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때 세부 기법으로는 이제 조인 또는 약간 이제 서브 쿼리 또는 이제 집합에 대한 연산을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다중 테이블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서 이제 하게 되는 세부 기법 중첫 번째 조인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조인은 결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조인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뭐 교집합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게 되는데, 교집합뿐만 아니라 뭐 이제 여러 가지 조입의 이제 결합에 대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때 개념에 대한 조인인 논리적인 조인과 이제 물리적인 조인으로 나누게 되게 됩니다. 이 조인에 대해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논리적 조인은 이제 이너 조인, 내부 조인과 외부 조인을 나뉘게 되는데, 이때 내부 조인은 동등 조인, 자연 조인, 교차 조인이 있고요. 외부 조인은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완전 외부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게 되게 됩니다. 논리적 조인은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었던 정의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조인들이 논리적 조인이라고 보시게 되면 될것 같고요. 물리적 조인은 이제 중첩 반복 조인과 정렬 합병 조인 그리고 해시 조인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시 조인은 해시 함수에 대한 순서대로 결과로 합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 세부 조건으로는 이 서브 쿼리라 서브 커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브 커리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SQL 문 안에 포함된 또 다른 SQL 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기준을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메인 커리와 서브 커리 관계는 주종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서브 커리는 동작 방식에 의해서 비연관과 연관으로 나뉘게 되게 되고요. 어, 그 다음 추가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데이터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 행이 단일일 때, 다중일 때, 그리고 이제 필드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일 때라고 해서 다중 컬럼으로 나뉘게 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집합 연산인데요. 집합 연산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제 테이블을 개념으로 보고 됐었을 때 연산에 의해서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하게 되게 됩니다. 집합 연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총네 가지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올 인터섹션,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게 되는데요. 어 유니온과 유니온올은 합집합인데요. 두 가지 차이점을 보게 되면 유니온은 기본적으로 중복을 제거하지만 유니온올은 중복을 제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고요. 인터섹션은 교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이너스는 차집합을 의미하게 되죠. 집합 연산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